요즘 TV를 보면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요새 많이 하죠. 매스컴에서도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귀농하고 귀촌해서 가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 모습을 많이 요즘은 방영을 합니다. 복잡한 도심지 생활을 떠나서 시골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참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는 어떻게 믿고 저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그중에는요 집을 아름답게 짓고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살면서 아주 운치 있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움막집을 지어놓고 머리를 길게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벗삼아 또 자연을 가족 삼아 밥과 풀과 물만 먹고 살아가는 야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꾼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아오면서 얻은 마음의 병과 심한 상처 그리고 또한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가족을 도시에 두고 문화생활을 다 버리고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사는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와 그리고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들은 정말 초라한 거지에 불과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잃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매우 행복하게 산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를 외치고 다니죠. 그러나 외적인 것은 좀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보면 예전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상실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둑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15장에는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제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비유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요. 둘째는 오늘 본문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8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셋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11절에서 3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비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애타는 심정과 그 애타게 찾다가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사람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너네 선생님은 그렇게 죄인과 세리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느냐. 저런 죄인들은 부정해서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려?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병든 사람에게만 꼭 필요하신지 몰라요. 우리 하늘께 오신 분들도 다 보면은 겉으로 또 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가정도 다 들어가 보면 어느 교회도 그렇겠죠. 어느 가정도 그렇겠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심각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주님 또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분은 또 그렇게 겉으로 보기는 행복하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네요. 라고 여쭤보면서 때로는 좀 문제가 없는 가정들을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힘도 덜고 우리 하늘길에서 뭔가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분을 좀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자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석경가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냐 뭐 99마리가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좀 없어졌다고 아 또 새끼 날 건데 또 다른 데서 갖다 하나 채우면 되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뭐 대단합니까? 또 열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은전 한 입 그것도 아홉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 빠졌다고 뭐 큰일 납니까? 또 탕자는 어떻습니까? 폐류나 중에 폐류나요 없어져야 마땅할 차라리 죽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아들을 그 둘째 아들처럼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석경가들이 보기에 그냥 잃어버린 채 외면해야 할 죄인들을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면은 죄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이 아니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같이 그렇게 내가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주님 품을 떠나고 우리가 모든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주님이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내가 내 자리에 제대로 와 있는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쳐다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근시안적인 것, 찰나적인 것, 즉흥적인 것에 많이 집착하는 반면에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히 가치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구멍이 뚫려서 무엇인가 도둑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뺏어가려고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삶의 이 신앙의 모든 것이 참 제대로 다 잘 우리가 방어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래 열리고 절에 노출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보물들을 다 잊어버리고 도둑이 돌아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뺏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꿀 때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이 한 번씩 꿀 때마다 소스라쳐서 놀라서 깹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보면은 문고리가 이렇게 잘 안 걸려있고 아니면 유리창이 잘 안 닫혀있고 밖에서는 바람이 부는데 문이 좀 이만큼 유리창이 열려있고 그리고 문고리가 잘 잠겨있지 않아서 어디 나갔다 오니까 문이 활짝 열려있고 도둑을 맞았다. 깜짝 놀라갖고 돌아가고 어떻게 됐는가 유리창을 살살살살 도둑이 열고 그 열린 창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고리 완전히 잠기지 않은 그곳에서 문이 열려서 들어오고 아 나는 다 도둑을 맞았구나 돌아가고 그냥 가서 보석함을 확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다 열어놓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보이지만은 보면은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다행이지. 항상 제가 꿈에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꼭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상 내 현실에서 그렇게 생긴 것을 저는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무슨 반지나 목걸이나 뭐 귀걸이나 다이아로 된 그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꿈에 꼭 보면 제가 찾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도둑 맞았는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은으로 만든 그런 색깔이나 백금인지 은으로 만든 그런 것으로 만든 보석이 달려있는 시계입니다. 항상 제가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꿈에 제가 항상 깜짝 놀라서 가서 배모를 열어보면서 다 도둑 맞았는가 하면서 찾는 것은 꼭 시계예요. 백금 같은 게 은색으로 나는 것에 그 다음에 보석이 받친 그런 시계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왜 꼭 그 시계를 내가 잃어버렸나 안 알아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시계가 뭡니까? 시간이지요. 내 신앙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내가 지켜야 되는 시간을 놓치고 항상 게을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 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도둑은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가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뺏어가고 이 시간적인 이 공간에서 우리를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안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서 영적 안목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별력과 지혜도 잃어버리죠. 분별력과 지혜를 잃어버리면 뭘 보지도 못하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찾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산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라고 하시는 이 교훈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깨달음을 크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주체도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입니다. 양을 찾은 것은 남자였지만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여자였죠. 남자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지만은 여자는 열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영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드라크마라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헬라의 돈이었는데요. 이 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여자들이 그 동전을 끼워서 머리에 감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사용했는데 바로 이 은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드라크마는 열 드라크마를 깨서 만든 머리 장식품 중에 하나로, 하나가 없었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못 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쭉 달려있는, 이렇게 보석이 쭉 달려있는 데서 하나가 빠지면 참 굉장히 안 예쁘죠. 그럼 뭐가 채워놔야지 항상 볼 때마다 아 저거는 하나가 없는 것이다, 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굉장히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그 머리 장식은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결혼할 때 어머니가 딸에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꼭 목에 걸거나 머리에 쓰고 잤을 정도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물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야말로 잃어버린 걸 알고 혈안이 돼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위대한 집은 흙벽집에 조그만 창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컴컴했습니다. 왜 이렇게 창을 많이 안 만들었을까요? 왜 구멍을 하나만 뚫어놨을까요? 거기는 특별한 난방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그 벽돌집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것이 난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아주 컴컴한 속에서, 더구나 뭐 칸이 있으니까 방이 뭐 어떤 무슨 제대로 이 방 저 방 그래서 통짜로 된 데서 그저 이렇게 그냥 뭉켜서 자고 일어나서 거기서 밥 먹고 그런 집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컴컴하고 먼지와 이런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구석에서 먼지 속에서 간신히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속에서 드라크마를 닦고 보니까 그 안에 왕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드라크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고 버림을 당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닦고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닦고 정결해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닦고 보니까 드라크마 안에는 왕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불을 켜주십니다. 어떻게 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까? 불을 켜고 쓸고 빗자루를 쓸고 불을 켜서 이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에 우리는 잃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조차를
그때는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아니 죄 아닙니다. 아 그것이 죄입니다. 아니 죄 아닌데 그게 왜 죄입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로 안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똑같은 한 가치관을 놓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하고 토론을 할 때에 논쟁을 벌일 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거룩하다 보면은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다 우리는 죄 속에 그것을 우리 포함해서 우리는 생활을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죄가 아닌 거로 따지자면 세상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뭐가 죄입니까? 누가 합니까? 요즘에 아무리 형사들이 다 알아도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었기 때문에 못 잡아넣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먼지 속에 쓰레기 속에서 우리는 드라카마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증여를 발라서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한참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실라한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 일을 했다고 뭐 바리새인 석인관들이 시끄럽게 울고 예수님을 고소를 하려고 그러고 진짜 눈을 고쳐줬냐 정말로 저 남자가 소경이었냐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고쳐줬냐 아니 나는 모릅니다 누가 고쳐줬는지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그래서 고쳐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모를 불러다가 너희 아들이 정말로 소경이었던 게 맞느냐 맞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소경이었는지 아니냐. 막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너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소경이라고? 우리를 보고 소경이라고? 아, 저게 소경이었지. 내가, 우리들이 어째서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는 너희들.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면서 육신적으로 본다고 나는 눈이 멀겁기도 나는 소경이 아니오 라고 하나 거기에 죄고 그것이 소경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걸 여러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며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점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똑같고 20년 전에도 똑같고 그 다음엔 5년 전에도 똑같고 매 그날이 그날이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마음속엔 늘 세상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밖에 지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인간 회복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근사적인 현실만 집착한 나머지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뒷전으로 쳐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자가 매일매일 소출이 많아서 그 다음엔 곳간을 새로 짓고 내년에는 몇 배 내가 소득을 해서 이 곳간을 다 창고를 채우리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부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은 너의 갖고 있는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아무 존재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사느냐 누구를 본받고 사느냐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잃은 양에 비유해서는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으러 막 다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다닙니다. 여기서 목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여인이 동전을 찾죠. 여기서 여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성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애통하십니다. 근심하시고 위로하시고 감화하십니다. 은전은 양처는 운매의 소리 듣지 못 지르고 탕자처는 스스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그 은전 드라쿠마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무엇인가 얽매어 사는 사람들, 이런 신앙인을 또한 잃어버린 드라쿠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무감각해지고 자기 힘으로서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늘 우리에게 감화감동시키시면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는 이는 아버지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아버지고 찾는 대상은 바로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죽게 될 인생들은 결국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천국 본향으로 되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는 완전한 치유 회복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얼만큼 아버지 집에 가까웠냐, 얼만큼 내가 성화됐느냐 거듭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결국은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집을 가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인 것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소망과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우리가 지으신받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너희들이 되찾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평신도 때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짧은 무성 영화를 제가 성기는 교회에서 상영을 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봤는데요. 예수님이 청소부로 등장을 했습니다. 청소부로 삽을 들고 쓰레기를 치우다가 깨진 양주병에 질려서 막 손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그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끌고 가시는데 한 매춘부가 다 벤치에 앉아서 진하게 화장을 하고 분수대 밑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깨진 거울이 있습니다. 또 핸드폰이 놓여있습니다. 청소부인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가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유혹을 하려고 윙크를 착 합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은 예수님 말을 걸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듯이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끝머리에 일축을 받다가 청소부 되시는 예수님이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 여인의 짙은 화장을 다 닦아냅니다. 그 진한 화장이 지워질 때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고 여인의 얼굴이 본래 순수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동안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자기를 참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한다 할지라도 깨진 거울 속에서는 일그러진 얼굴, 깨어진 얼굴뿐이요 아름다움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어디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의 모습이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영이 이끌어가는, 우리 몸으로 따지지 않고서 옷에 불과하고 단추에 불과하고 소매깃에 불과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람은 뭡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가 그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꾸미고 거울을 놓고 깨진 거울이죠. 이 인생은 깨진 거울입니다. 인생의 깨진 거울이 아무리 뭘 비치면, 뭐가 제대로 비치면, 깨진 얼굴에서 여러분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거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비출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름다운 모습은 거기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진한 화장을 지워버리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자는 마음이 열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성령한테 뭐 좀 차리 채플이는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이상한데 뭘,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장을 하고 뭐 그럴듯하게 많은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갈 때 깨진 얼굴로 비치는 자기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장을 해도 거기서는 아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 양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속성, 이러한 것을 끊어버릴 때에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진다 해도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잔뜩 위안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전 속에서 묻혀있던 왕의 형상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비쳐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찍혀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자리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허연 것, 더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나쁜 습성들이 그대로 찍혀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또렷이 찍혀있습니까? 나의 삶에 내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참된 가치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으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거는 별별 일이 없는 금액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품삯이 어떨까요? 우리 하루에 노동자가 버는 것이 많이 뭐 보통 한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파출부 아줌마들 하루에 일하는 건 뭐 한 9시간 몇 시간이라고 한 6만 원 받나요? 별별 일 없는 금액이죠. 겨우 몇 주간 열명하고 열 드라크마라고 해도 몇 주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작은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닌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열 드라크마를 생각하며 이 돈은 당시 여러모로 깊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여성들에게는 큰 재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시집을 때 엄마가 주신 바로 그런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열 드라크마 하나만 잃어버렸지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많은 관심과 수고를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지면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라 그랬는데 나 같은 거 뭐 별겁니까? 하나가 죽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노심초자 그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령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 예수 그 먼 곳에서 이 땅에서 보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것 하나, 아유, 나 같은 건 뭐 별별 일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비관될 때는 나 같은 것은 뭐, 왜 나 같은 것은 살아서 뭐 할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존재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할 때, 아, 정말 때때로 뭐가 안 될 때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 저는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도 그랬는데 뭐. 욥이 환난 당하고서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왜 우리 엄마는 무릎으로 나를 받으셨는가? 내 생일을 나는 저주한다. 우리 엄마가 왜 나를 낳았을까? 내가 왜 엄마의 젖꼭지를 빨았을까? 그러면서 다 후회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욥도 그랬는데 뭐 우리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평가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러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또 마음에서 보면 그렇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남들의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는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죠. 등산도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고 좀 잠도 자야 되고요. 남들이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같이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그렇다고 보면은 뭐 대단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주일날마다 가서 예수하고 저러고 앉아있나,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이런 생각들, 가치관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알아서 정말 먼데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전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다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천국을 얻는 데는 큰 그것이 원인이 되고 큰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밭입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뭘 봤냐면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눈이 반짝해졌습니다. 아, 저 안에 보물이 있네.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밭을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집에 달려와서는 저 밭을 사야지, 저 밭을 내가 사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집 팔고 놈 다 팔아서 저 밭을 사야 되겠다. 밤마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니네들은 모르지, 나는 봤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밭을 사겠다고 가니까 막 사겠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부인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영감아, 그건 왜 살라 그래?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맹지를 왜 살라 그래? 그랬겠죠. 가가지고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들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입니다. 어떤 짓궂은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갑자기 몰래 들어가서는 모든 물건 값을 그 택을 다 바꿔놨대요. 싼 값에는 비싼 것을 붙여놓고 비싼 것에는 싼 가격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백화점 점원이 나가보니까 엉망진창 붙여놨거든요. 깜짝 놀랐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비싼 거, 싼 거에다 비싼 값을 붙여놓은 그 물건을 보고 더욱더 막 호기심을 가지고, 아, 이거 정말 좋은 거라면서 붙여놓은 대로 사람들이 다 사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뭘 말합니까?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를 말하는 이 시대의 실상을 나타낸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잡지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뒤틀린 가치관이라는 특집 기사가 걸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우상화됐던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시간 노래를 부른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이 우주 중계료를 포함해서 12만 5천만 달러, 그때 돈으로요. 더 되겠죠, 지금은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 그런데 프레슬리가 한 시간에 번 그 금액은 미국 대통령이 1년 동안 받는 월급이요, 미국 대법원장의 연봉의 3배가 되는 액수요, 미국 초등학교 교사의 연금의 25배가 되는 액수이며 125명의 대학생들이 등록하는 액수에 해당되며 3,000명의 피난민을 구전할 수 있는 돈이 된다는, 다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이 시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 없는 일, 무가치만 일, 많은 것을 지불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없인 여기는 그런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무가치한 것에 돈을 엉성 쓰지요. 근데 그렇게 또 무가치하게 쓰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무가치하게 쓰는지, 이단들은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이 없을까요? 그것도 다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안 주고 싶어 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 돈을 안 줘서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돈으로 선한 일 하는 일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가치관이 아래에 있던 것, 땅에 있던 것에서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고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 비늘이 바뀌면요, 여러분, 기뻐지지 않았던 일들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기뻤던 일들이 기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있던 것이 사흘 그 주간에서 벗겨짐으로 그가 온전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여러 가지 영화, 명예, 자기의 지식, 그리고 갖고 있는 돈, 자기의 신분을 다 배설물 같이 쓰레기 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정말 가진 삶을 여러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직적인 십자가에 맞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는 횡적인 가치관이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온전한 가치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나가야 될 있기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잃어버린 관계성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8절을 읽어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끈기 있게 찾았습니다.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적극적인 모습, 성실성, 끝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 난 후에는 기쁨에 못 이겨서 친구들을 불러서 즐겁게 잔치를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떨어진 드라크마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지 더미 속에 버려진 거 있었던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도, 내가 이대로 나가면 지옥 갈지도, 내가 이러다 나가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인생들도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걸레 같은 죄인들까지 부활을 찾으시듯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되면 허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화평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도 양을 찾으며 즐겁게 메고 들어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그 다음에 끼워주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바로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 연합하는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에게 삶의 축복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에 참된 삶의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기를 여러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도 뚜렷이 새겨지도록 항상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비틀어진 마음을 고치고 참된 가치관을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성을 갖고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쓸며 온 집을 쓸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밝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듯이 우리 삶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먼지, 쓰레기가 있는 모든 구석구석들을 다 쓸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 안에 빛나는 드라크마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사람이 정말 강건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또렷이 찍혀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 것을 취해 살다가 주님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흐려졌던 우리의 형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우리 삶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